그렇게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요. 권위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.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사실 이 사회의 권위, 법을 왜 지켜야 되느냐, 법을 왜 지켜야 되겠어요, 그런 의미도 찾을 수가 이제 없게 된다. 그래서 저는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이 굉장히 특별한 현상인데, 이 공동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거 필요하다. 그러니까 저는 뭐 다 좀 앞에서 우리 소장님 또 우리 뭐 한 교수님도 잘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, 권위라고 하는 것은 도덕하고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. 또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것은 아니다. 또 권위라고 했을 때 민주주의하고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. 우리가 물론 서술어를 붙일 때는 도덕적인 권위, 그거 좋은 말이죠. 이성적인 권위, 당연히 그래야 돼. 또 민주적인 권위, 이렇게 우리가 서술어를 가지고 권위를 갖다가 얘기할 수 있지만, 권위하고 그런 현상들은 다르다. 물론 다르다라고 해서 그러면 비도덕적인 권위, 또 비이성적인 권위, 또 그렇지 않고 무슨 뭐 반민주주의적인 권위, 그거는 좀 안 되죠. 저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유비를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빵하고 버터 다른 것이죠. 그러나 우리가 빵하고 버터 같이 가야 돼요. 네? 빵에다가 버터를 발라야지. 예를 들어서 빵에다가 고추장을 바른다. 그러면은 뭐 그 누가 먹겠습니까? 또 좋아하는 사람도 혹시 또 뭐 먹을는지는 몰라요. 그러니까 이 권위라고 하는 것도 이성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성하고 같이 가야 된다. 또 이 권위라고 하는 것도 도덕하고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도덕하고 같이 동행을 해야 된다. 또 이 권위라고 하는 것도 이 민주주의하고 좀 달라요. 그렇지만 민주주의하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권위, 그렇게 됐을 때에 이 올바른 권위가 사실은 학교에서 쓸 수 있다. 사실 그리고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이 권위를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면 권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없어져 버린다. 저는 이 기회 배움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. 그러니까 지금도 뭐 저도 학교 내에서는 좀 담배 피는 뭐 앞에 담배 피고 그러면은 처음에 왜 담배 피나? 이렇게 하면 말을 듣거든요. 근데 저도 전철타면 그런 소리를 못해요. 나오면은 당신이 뭔데? 그 쫓아가가지고 또 저를 골탕을 먹였다 이렇게 하면은 그 저도 또 저도만 또 왜소합니까?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면은 큰 피해를 당하고.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뭐 그야말로 우리 유교 사회에서 상하오륜이라고 해서 또 권위는 나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. 그런데 지금은 그런 권위들이 다 이렇게 없다가 보니까 당신이 뭔데? 담배 피지 말라고. 당신이 담배 사줘서 뭐 그래요. 또 뭐 이렇게 뭐 술 먹고 뭐라 그러면은 또 당신이 술 사줬냐. 그러니까 술 사주고 담배 사준 사람만이 그 사람 보러 담배 피지 말아라, 술 뭐 끊어라,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권위가 없는 사회, 이게 아주 굉장히 특징적인 이와 같은 그 요소들이다. 그래서 저는 이 우리 사회가 젊은 세대에게 권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는 정말 그야말로 이거는 어쨌든 이 집안이 예를 들어서 완전히 깽판이란 그런 집안처럼 우리 공동체 자체가 정말 저급한 공동체로 우리가 이 함몰될 수 밖에 사실 없다. 이제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오늘의 그 이슈이기도 한데, 저는 이 권력, 권위, 권위주의를 좀 우리 사회에서 이 분석적으로 좀 구분을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다.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젊은 세대가 이 권위라는 권자만 들어도 그냥 쓰러집니다. 아주 싫다는 거예요. 뭐 아버지가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아버지가 10시까지 들어와라 그러면 혹시 몇 언제 들어옵니까? 꼭 10시 1분에 들어와요. 네? 꼭 어기는 것이죠. 물론 엄마가 이제 들어오라 그러면 엄마의 권위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엄마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피땀을 흘렸으니까 특히 수능철에 그러니까 10시까지 들어와라 그러면 이제 9시 59분에는 이제 들어오죠. 아빠는 뭐 제가 볼 때 그래도 아빠가 10시까지 들어오라 그러면 그 합리적인 권위 아닙니까? 서울시내가 얼마나 무서워요. 에? 뭐 호랑이도 들끓고 또 어떤 벌들까지도 쳐들어와가지고서 이상한 기후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고 뭐 이제 이런 사회인데, 그래서 이 권위라고 하는 이제 이 문제를 권위주의하고 자꾸 이렇게 말하자면 혼동하는 거, 이거를 그래도 젊은 세대들에게는 꼭 좀 가르쳐 줘야 된다. 그래서 이제 아니면 제가 오전에는 어제 저기 오늘 없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이 권위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신 거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온 거를 좀 이렇게 보니까 권위라는 거,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매사에 권위를 내세우는 거. 이게 바로 이 권위주의입니다. 사실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떤 뜻이냐면은 그냥 저도 뭐 이걸 조금 이렇게 뭐 좀 연구를 이렇게 해보고 그랬는데 이거는 명령과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에요. 정당한 권리죠. 그래서
우리가 이 권위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모의 권위, 뭐 이 법의 권위, 이 선생님의 권위, 나에게 명령을 갖다가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. 왜? 그분들은 그와 같은 자격을 갖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자격에 물론 도덕성이 포함되어 있다면 좋겠지만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도덕성은 물론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. 예, 그렇긴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이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그럼 왜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필요하냐? 만약 우리 사회가, 우리 공동체가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자라고 얘기할 때에 권위를 가진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. 우리가 이 대표를 갖다가 예를 들어 사내 공동체에서 세우고 하다못해 반에서도 뭐 말하자면 반장도 뽑고 회장도 뽑고 뭐 큰 권위를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게 이 권위다.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옛날 그 로마 시대 사람들부터 이 권위라고 하는 현상을 이해를 했어요.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그걸 아웃도리 따스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이해를 했는데 그 아웃도리 따스라는 거하고 예, 지금 영화에서 이 오소리티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똑같은 그런 개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아웃도리 따스에서 나오는 그 어원적으로 보면은 이게 아우지레 그래서 점점 무엇인가 이게 이제 커지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 영화의 오소에 해당하는 우리 좀 저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러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원래 그 아웃도리라고 하는 그 의미는 사실 한 나라를 쓰는 시조라든지 책을 쓴 사람이라든지 그래서 그 자체를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뭐 이분의 선조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조상이라고 했을 때는 거기서 갖는 어떤 경외심과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? 바로 로마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 아우토리타스, 이 오소리티를 이제 이해를 했다.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 권위를 가지고 얘기할 때에 정말 그 권위는 복종과 승복을 요구할 수 있는 이 권리다. 복종이나 승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아 이거 너무 비민주주의적이다. 너무 이게 평등을 완전히 위배하는 그런 이 문화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. 왜냐하면